사진 제공 LG전자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LG전자의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가 러시아에서 영화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2일 LG전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머큐리시티 타워에서 열린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마스카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전야제에서 LG 시그니처 등 프리미엄 제품을 전시했다고 밝혔다. 전야제는 세계적인 영화 전문 매체인 할리우드 리포터, 더 할리우드 리포터가 주관한다. 이날 전야제에는 유명 영화감독 니키타 미알코프, 니키터 미클코브를 비롯한 영화계 관계자, 러시아 정부 관계자, 사업가 등이 참석해 LG 시그니처 OLED TV, LG 시그니처 공기청정기, LG 스타일러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체험했다.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는 행사에서 최근 러시아 문화부가 명예로운 여배우로 선정한 올가 카보, 올거 카보에게 신개념 의류관리기 LG 스타일러를 선물했다. 1935년에 처음 열린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는 세계 4대 국제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올해는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열린다. LG전자 시스 지역대표 겸 러시아 법인장 이란 전무는 LG만의 프리미엄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제공 LG전자 장영훈 기자. 문인사이트.co.kr